안녕하세요. 저는 SMOH 내 클라이밋 에너지 팀의 전지환 매니저입니다. 네, 저는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같은 제품이라면 ESG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 같습니다. 요새 편의점만 가도 이제 무라벨이나 무표시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많이 보이는데 같은 제품이라면 저는 그런 제품들을 조금 더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ISO 14001 인증과 녹색기업 인증 같은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14개 생산 사업장에 대해서 친환경 경영 시스템 인증인 ISO 14001 인증을 받았고 매년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MDK의 경우에는 평택, 원주, 익산 사업장에서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녹색기업 인증 제도에 참여해서 지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2022년도에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기후변화 대응 조직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CEO 직속 조직 SMH 산하의 기후변화 대응 조직인 Climate and Energy 팀을 신설하여 글로벌 오퍼레이션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조직을 체계로 앞으로 SBTI나 CDP, 아리백과 같은 기후변화 이니셔티브와 고객사 ESG 평가 기관 같은 외부 이해관계자의 탄소 중립 관련 이슈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작년에 환경 관련해서 여러 수상 실적이 있습니다. 22년도 11월에 평택 공장이 에너지 효율 향상 실적을 인정받아 한국 에너지 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12월에는 올해 ESG 기업 시상식에서 제조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글로벌로도 인도 MAIL 사업장이 고객사로부터 ESG 최우수사로 선정되어 베스트 퍼포먼스상을 수상했습니다. 저희는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서플라이 체인, 프로덕트 세 가지 분야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였고, 2045년까지 각 분야의 로드맵을 따라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저희 조직의 목표입니다. 네, 올해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전사 관점에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부문, 해외 사업장과 협력 강화가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CEO님 주관으로 탄소 중립 추진 협의체, 글로벌 재생에너지 협의체를 운영하여 탄소 중립 로드맵을 이행할 계획입니다.